저희 굉장히 어색하네요. 지금 이거는 디카로 찍고 있고요. 일단 제가 오늘 왜 이거를 틀었냐면 크리스마스가 이제 오고 있기 때문에 우구구 와서 꼼지락됐어.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제대로 크게 트리를 하고 싶어서 이번엔 그래가지고 트리를 한번 사봤는데 오늘 그래서 그거를 꾸미려고 해요. 그래서 아 지금 너무 어색하고 보통은 생방송에서 한 거를 편집해가지고 올리기 때문에 이렇게 찍는 영상이 우리 추웠어. 이렇게 추웠어. 우리 예쁜 추웠어. 아이 예쁜 추웠어. 오케이. 먼저 트리! 트리를 보여드릴 건데요. 약간 슬로우 트리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 초록색 트리보다 좀 하얀 게 예쁘잖아요. 그래서 와 근데 이거 엄청 바닥에 느낌이 오는데 보여드릴게요. 벌써 바닥에 뭔가 엄청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근데 약간 카펫은 좀 카펫 위에 놓는데 기분이 있어. 오 마이 갓. 슬로우하지 말걸 그랬어. 일단은 이걸 먼저 짜잔. 이거 지지된 것 같은데 오 일단 조금 매운맛이 될 수 있는 이런 거 그래도 곧잘 잘 만드는 편이니까 어, 그림이 있네. 이거는 근데 여기 들어가는 거 맞는 거 같아. 이렇게 네모가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보실까? 아 김치 안 돼 안 돼 김치 안 돼 치마 이걸 놓고 그냥 새벽에서 째는 거네. 제가 은근 이런 거 잘 만들어요, 여러분. 어, 제가 막 꼼꼼하고 막 잘하고 이런 건 아닌데 은근 의자나 조립가구 이런 거 뚝딱뚝딱 잘 만져요. 저 전구도 갈고 화장실도 잘 뚫고 대충 되는 것 같아. 와, 뭐 설방울 시원해. 설방울에 비닐이 다 씌워져 있어. 오 예쁘다 설방울. 이건 진짜 설방울인데? 어차피 이거 다 편집해야 되고 풀로 다 보여드릴 거 아니니까 어차피 이거 아마 찌직찌직찌직 이러면서 빨리 감기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편집자님? 못 가세요. 어쩜 왜 소리야 얘가. 이게 모양을 잡아줘야 되네. 아이고 모양을 잡아주자. 어떡하죠? 캐롤이라도 듣고 싶은데 저작권 때문에 캐롤을 못 들어. 아 저작권 때문에 캐롤도 못 듣고 징글벨 징글벨라 두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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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설탕물이 진짜 주렁주렁 달고 있어. 아, 지금 녹화되는 중이죠? 메이드 차이나. 차이나. 중국제. 중국에서 왔어. 땀난다, 땀난다, 땀난다라. 땀난다라라, 땀난다라. 땀난다라라, 땀난다라. 땀땀 땀난다. 야! 쏙! 앞다리가 쏙! 뒷다리가 쏙! 꼬물꼬물 울지기는 내. 아!
괜찮다 괜찮다 아니야 난 행복해 혼자 살면서 혼자 보낼 크리스마스를 위해 혼자 트리를 설치하는 내가 너무 행복하고 대견해 얼굴 보이니? 아 머리가 뭐야 이거 아. 어때? 제법 그럴듯하지 않니? 다행히 추가 생각보다 큰 테러를 일으키지 않고 있어요 모르겠다 그냥 이해해주시고 자 이제 다음 짜자잔 바로 장식이에요 오 많다 또 꽂아야 되지 그냥 딱 그렇게 꽂을까?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짜잔 이런 클래식한 장식인데 근데 색깔이 너무 빨간색, 금색보다 저는 핑크, 막 보라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난 핑크 핑크한 거 4톤 로즈 골드 3톤 그리고 리본, 다량의 리본 그리고 집 이런 집 큰 거를 먼저 배치하고 그 다음에 작은 장식을 추가하면 될 것 같거든요 동그리 이쁘다! 아 진짜 이거 360... 오 마이 갓! 예뻐지는 것 같기도 하고 잠시만 그루밍 시간 머리를 약간 남기고 싫어요 모르겠다 이걸 보면 구성이 이렇게 생긴 약간 베이지색 리본? 핑크색 리본 아 별 줬다! 제일 위에 다는 별 좋네 그리고 또 베이지색 리본 철사 철사로 리본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드냐면 그냥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철사를 조금만 한 다음에 이 뒤에다가 철사를 끼워서 이런 식으로 철사를 끼워서 이렇게 짜자잔 짜자잔 로즈골드 짜자잔 이런 느낌이요 색감이 실제로 봤을 때랑 좀 다르긴 한데 좀 푸르딩딩하게 나온 것 같기도 짜잔 이런 느낌이에요 리본 만드는데 여기 큰 리본도 있더라고요 큰 리본으로도 한번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큰 리본으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한번 묶어줄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 괜찮은데 뭐야? 약간 주름지게 놓으면 어 예쁜데? 짜잔 리본 만들었습니다 어? 좀 애매한데
중간에 배터리가 떨어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상자 놓는 거랑 전구 놓는 것만 생략을 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완성을 다 했습니다. 생방 때는 이 배경을 가지고 그래도 새해까지는 유지할까 생각 중이에요. 크리스마스 때까지만 하기에는 뭔가 너무 아까운 거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였습니다. 뼈뼈뼈 다들 좋은 크리스마스 하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세요.